뽑기를? 제가 며칠 전에 치즈 다리님한테 갔다 왔는데 치즈 다리님을 만나고 왔다고요? 다리님을 만나고 왔어요. 너무 신기해. 여기 너무 좋은데? 그분한테 얻은 거예요. 아, 주셨어. 어머나 이거를. 대박이다. 아 이번에도 벼르고 오셨구나. 보여드리려고. 네. 제가 치즈에 대해서 좀 책을 보니까 우리 치즈가 사실은 이제 살이 쪄서 좀 피하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 맞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 치즈 속에 아 뭐지? 뭐야? 뭐지? 아 걱정하지 마세요. 살찌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지방을 차내 체내의 지방을 체내의 지방을 이거 읽는 게 편하더라고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아 단어가 힘들어. 아 좀 멋있게 하고 싶다. 아, 이거 좀 책을 하면 여기 많이 썼어요. 아디포넥틴이라는 영어로 나가죠. 아 체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아디포넥틴 이것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지방이 많아서 살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오히려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오 이건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와 3층 레이어드 치즈인데 레이어드 와 층이 적구나. 하얀 게 찍 치즈하고 파란 부분이 블루 치즈예요. 피라미쉬 같은 네 맞아요. 네. 이 치즈가 뭘까요? 메주 아니에요, 메주? 해바라기 씨 치즈. 해바라기 씨? 네, 우유를 전혀 쓰지 않은 해바라기로 만든 치즈. 아, 그래요? 네. 우유를 안 친다. 비건. 네, 우유 전혀 없이. 네. 이렇게 치즈 커팅기 이제 다리님께 받아가지고. 와, 좋다. 아, 이거 안 준대? 네. 자, 이제 한번 먹어볼까? 아, 이거 레이어드 치즈. 궁금하다, 레이어드. 고소해. 아~ 그리고 씁쓸한 맛까지 식감이 두 개가 있어서 두 가지의 맛을 먹는 이 해바라기 치즈는 진짜 궁금하다. 식물성 그 오일의 맛? 해바라기 씨유 그 맛이다. 이게 진짜 정말 맛있는 꿀조합인데 치즈와 정말 잘 맞는 꿀조합을 찾았어요. 어, 진짜? 뭘까요? 그게 뭔데요? 향과 향의 만남, 장인 정신이 느껴져. 오래된 것과 오래된 것. 궁금하다. 저건가요? 그 궁합이 잘 맞는 게? 전이야? 홍어하고 치즈가 어울린다고? 아침에 홍어 먹는 여자예요. 지난번에 홍어에 꽂혀가지고 엄청 쟁여놓고. 아, 그래, 아침에 홍어 드셨다. 아, 몰랐어.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까, 살짝? 당신 대단하다. 사실 저한테는 벌칙이거든요, 이거. 너무 완전 꿀조합. 한번 먹어볼까? 와. 아니, 근데 치즈하고. 네. 치즈하고요. 치즈와 홍어. 홍어. 이게 홍어 맛이냐는? 홍어 맛이냐는? 블랙치즈 맛이 나지? 아, 뭐야? 진짜 꿀조합이라고요, 이게? 속이 괜찮겠어요. 요 두 가지만 먹어도 누가 더 사갔나? 맛이 상상이 안 가요. 코가 뚫릴 것 같아. 초장도 안 찍고 그냥 저기 네. 바로. 아, 새로운 조합. 어머나, 이거를. 와, 진짜. 왔다. 맞아. 와. 안 어울린다. 아, 이거 벌칙이야. 아, 벌칙이야. 맞아? 아, 벌칙이야. 맞아? 이 맛은 맛을 코로 표현해. 코가 찜할 텐데. 진짜 센 거 좋아하시는구나. 누군지. 아~ 완전 사막. 홍어 치즈 사막입니다. 네, 발효 사막. 아, 발효 사막 이름 괜찮다. 네, 건강 최고죠. 오 마이 갓. 와, 진짜. 와. 아우.
유산균 파티. 와. 대박이다. 마지막으로. 아, 이거는 좀 세다. 홍어. 홍어 먹어. 나는. 아, 이거는 좀 세다. 홍어. 홍어 먹어. 못 삼킬 것 같은데. 한번 모짜렐라를 만들어서 요리 개발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치즈를 만드신다고요? 설마. 제가 좀 가볍게. 가볍게? 이게 가볍게가 아닌데. 양이 엄청 작아지더라고. 이게 몇 리터예요? 역시 대용량 여신. 32,000. 어, 32,000. 그러니까 32리터. 그래도 유리 씨가 많이 자증하신 것 같아요. 이 치즈면 이분 소를 키울 뿐이에요. 날씨도 좋으니까 야외에서. 이효리 변신. 아, 왔어요. 아, 치즈. 어, 저 하나 찍고. 이효리. 이효리. 이효리로. 너무 귀여우시다. 아, 그래요? 치즈 썼어요, 치즈. 아, 치즈 재밌어. 편식부님들은 그냥 시중에 있는 것 그냥 드시기만 하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까? 네, 아무래도 주제니까 한번 직접 만드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요. 아,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만드는 건 쉽지 않잖아요.